스트레스를 피하면 두통이 사라진다. 그러니까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두통이 생긴다라고 하는데, 그러면 이 원인을 피하거나 없다면 두통 또한 사라질까요? 오해입니까? 진실입니까? 세모입니다. 스트레스가 대부분의 일차성 두통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면 일차성 두통은 완화가 될 수 있겠지만 기질성 뇌질환에 의한 2차성 두통은 원인 질환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스트레스가 없다고 해서 두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. 자, 다음 두 번째 항목입니다. 약은 두통을 참기 어려울 때만 복용한다. 참을 때까지 참다가 나중에 참기 어려울 때 복용을 하기도 하거든요. 이건 어떻습니까? X입니다.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두통을 참다가 참지 못할 정도가 돼서야 뒤늦게 두통약을 복용하는데요. 편두통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점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두통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초기에 약을 복용하여야지 치료 성공 확률이 높고요. 두통이 진행이 돼서 극심한 통증이 됐을 때 뒤늦게 복용을 하시면 치료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. 자, 마지막입니다. 두통은 예방할 수 없는 병이다. 이거 진실이면 진짜 절망적인데 어떻습니까? X입니다. 두통은 두통일기라고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. 그런 작성을 해서 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든지 생활습관을 찾아내면 그 요인을 회피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생활습관 중에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,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, 올바른 자세, 그리고 1번처럼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, 그리고 카페인 섭취 감량과 같은 생활 습관으로도 두통을 줄일 수가 있고요. 또 편두통이나 군발두통과 같은 일부 두통 종류에서는 두통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예방치료를 하기도 합니다.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.